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의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회전. 네, 오늘은 격이 다른 실전남 최태훈 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수님, 6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2800포인트 넘을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시장 전망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네. 중동 지역의 분쟁 문제, 그리고 쉽게 잡히지 않는 물가 불안, 이런 악재들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정체기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어려운 조정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끝나고 나면은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한번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도약을 위한 휴식일 뿐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무드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꿀팁들도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자신 있는 정보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실전남 최태훈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실전남 최태훈 고수와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는 갈 섹터는 간다, 섹터 고스톡인데요. 도약을 위한 휴식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갈 섹터는 계속 가는 법이잖아요. 아마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겁니다. 네. 지금처럼 통화량이 굉장히 적고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주도주 편중 현상이 점점 더 앞으로도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어떤 섹터를 잡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잡아야 할 섹터와 잡지 말아야 할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섹터는요, 반도체입니다. 핫 이슈 중에 핫 이슈로 떠올랐던 반도체,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지, 이젠 헤어져야 할지. 하나, 둘, 셋. 오, 둘 다 고를 들었는데요. 네. 우리 실전남 최태훈 고수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반도체 관련 섹터는 호재가 10이라면 불안감은 1밖에 없습니다. 바야흐로 AI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AI 시대의 핵심이 반도체 AI 칩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의 성장성은 향후 5년 이상은 충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재가 9, 불안감이 1이라고 하셨는데 이 불안감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현재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큰 불안감은 바로 과도한 급등이에요. 급등. 네, 버블 구간이라는 말인데 네. 특히 한미반도체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작년 말에 15,000원 정도였던 주가가 현재 지금 15만원 정도입니다. 아,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10배 이상 올랐고 테크윙이라는 종목도요. 네. 7,000원에서 지금 35,000원까지 5배가 넘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향후 몇 년 뒤에 성장성까지 현재 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많이 올라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쉬어간 종목들 위주로 좀 고르게 포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불안감 딱 하나는 과도한 급등 이것만 경계하자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섹터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이 반도체 3대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9만 고지를 앞둔 삼성전자 그리고 20만 고지를 앞둔 SK하이닉스 그리고 올해만 3배 이상 오른 한미반도체까지 이 반도체 3대장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올 한 해 내내 저는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작년에 비해 매출 캐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들 기업들은 계속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조정 구간에 이렇게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 또 지지 구간 이렇게 진입했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상승할까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조정 마디에서 매수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 마디마다 분할 매수하자고 하셨는데 그럼 한미반도체는요? 물론 한미반도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AI 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품주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선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또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 지분이 3% 정도가 급속도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을 제가 많이 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덜 오른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실전에 강한 최태훈 교수님, 고수님이 꼭 들고 가야 할 반도체 원픽은 또 뭔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리노공업.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시대적 아이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직장인들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역시 현정 씨가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작년 말부터 쭉 상승세가 시작되다가 한 3, 4개월 정도 옆으로 누워주는 이런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올 초에 이렇게 3월, 4월 달에 급등을 했죠. 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업무가 바쁘거나 또는 많은 긴 시간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리노공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163화를 참고해 주시거나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 자, 이 갈 섹터는 간다, 섹터 고스토. 다음 알아볼 섹터는요. 네, 두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작년에 미친 랠리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좀 조용한데요. 다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오! 이거는 고예요. 좀 의견이 엇갈렸네요. 저는 좀 네.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했는데 고수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의 개인적인 답변 사실 이렇게 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 세모로 들고 싶었는데 네. 아직 좀 2차 전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차 전지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미친 듯한 랠리를 보여주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관련 종목군들이 5배에서 10배 정도로 상승했어요. 이야, 진짜 많이 올랐죠. 네,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만한 밸류를 받을 만한 실적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전방 업체의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독보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테슬라, 전기차 시장의 1위 업체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작년 말 중국의 비아디라는 업체가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말았는데, 이 비아디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뭐 자체 바디부터 배터리 또는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자체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전문 업체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되고 있는 2차 전지 부품 업체들, 음극재, 양극재 업체들 모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